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should, must, need, want. 여러분, 영어의 조동사는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영어의 조동사처럼 동사는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은 만난 거예요. 베트남어의 부사는 조동사의 역할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동사와 부사가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필요에 해당하는 nên cần phải, nên should 뭐뭐 하면 좋다, 뭐뭐 하는 게 좋다, cần need 필요하다, phải must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룹 가능은 có thể와 có lẽ 있어요. có thể, can My, 뭐할수 있다. có thể, my,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희망에 해당하는 조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muốn, want, 뭐뭐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니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 약 먹는 게 좋겠어. chị nên uống thuốc. chị nên uống thuốc 이렇게 말해요. 다음날 언니가 기침이 더 심해져요. 어제 약 아직 안 먹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 약 먹을 필요가 있어. chị cần uống thuốc. chị cần uống thuốc 더 강조해요. 다음날 언니는 아직 아파해요. 약은 아직 안 먹었나 봐요. 이번은 언니 약꼭 먹어야 해. chị phải uống thuốc. chị phải uống thuốc 더 강조해요. 세 가지 문장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밑으로 내려간수록 권율은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nên cần phải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단어를 볼게요. có thể와 có lẽ는 배워볼게요. 저는 영어를 한줄 알아요. tôi có thể nói tiếng Anh. tôi có thể nói tiếng Anh. 너 여기 앉아도 돼. Em có thể ngồi đây. Em có thể ngồi đây. 그는 아마 회사 간것 같아. Có thể anh ấy đến công ty. Có thể anh ấy đến công ty. Có lẽ anh ấy đến công ty. Có lẽ anh ấy đến công ty. Có thể는 나는 뭐할수 있다. 너는 뭐할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쓸수 있어요. 걸레는 뭐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추측의 의미로만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겉에만 배우면 되지 왜 걸레는 배울까요? 베트남 사람은 이렇게 할 뭐뭐 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겉에도 많이 쓰고 걸레도 많이 써요. 그래서 둘다 배워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영어 한줄 알아요. tôi có thể nói tiếng Anh. 너 여기 앉아도 돼. em có thể ngồi đây. 그는 회사 간것 같아. có thể anh ấy đến công ty. có lẽ anh ấy đến công ty. 오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와 부사를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뭐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조동사 무언은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tôi muốn ăn cơm. tôi muốn ăn cơm.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지금 여섯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 하는 게 좋다. nên 뭐할 필요가 있다. cần 뭐 해야 한다. phải 뭐할수 있다. 뭐 해도 된다. 뭐할 가능성이 있다. có thể 뭐할 가능성이 있다. có lẽ 뭐 하고 싶다. muốn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영어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네요. 그러면 따비엇.